생산 감축에 따른 구조조정이 예상돼 르노삼성의 노사 갈등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역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네, 르노삼성이 부산 공장 생산량을 줄인 이유 어떻게 분석되죠? 네, 르노삼성은 오늘부터 부산 공장의 시간당 생산 대수를 60대에서 45대로 25% 줄였는데요. 감산 이유는 판매 부진 때문입니다. 르노삼성 자동차 판매량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13만 대에 못 미쳤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7만 대 이상 팔았던 것보다 24% 넘게 줄었습니다. 또 올해 6만 대였던 닛산 로그 위탁 생산은 계약이 종료되면서 내년에 없어집니다. 새로운 위탁 생산 물량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홍 기자, 이런 영향으로 사측이 구조조정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요? 네, 르노삼성은 생산량 감축에 따라 인력 400명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27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는데요. 신청자는 수십 명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르노삼성은 인력 전환 배치 등 추가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지난달 법원에 감산과 구조조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다시 원래 수준으로 회복되긴 좀 어려울 것 같다고요? 네, 생산량이 다시 늘어나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판매 부진 때문에 닛산이 생산량을 줄이고 있어 르노나 닛산에서 신규 물량을 배정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경기 부진 때문에 내수 시장도 부진합니다. 앞으로 생산 절벽이 더 심화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현우입니다.